북한이 터무니없는 억지 요구를 내세우고 있고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북한이 성명을 통해서 유엔 제재 결의를 철회하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랬는데 오늘은 또 황당한 이야기를 조평 등에 했어요. 사죄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없을 것. 무사히 지낼 수 없을 것. 최근에 북한의 태도가 조금 이렇게 변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상당히 이렇게 위협적인 언사로 바뀐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변화로 읽혀집니까? 뭐 조금 표현은 강하지만은 네. 우리가 북한의 표현 자구 하나 하나에 네.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 네. 한마디로 일축했거든요. 네. 그 어불성설이다, 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이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대화 국면을 쭉 그 지난 4월 11일 날 정부에서 제의한 이후 오늘까지 보면은 4월 14일 날 이제 조평통 네. 또 4월 16일 날 최고사의 뭐 최후 통첩이라는 형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이 국방위 정책국의 네. 그 성명 뭐 이런 것 등을 종합해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이 여태까지 해왔던 소위 그 위협의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강조하는 어.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 위협을 계속하면서 도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 명분을 계속 축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위한 어떤 여지도 열어놓는 네. 예. 어떤 그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가는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네. 약간은 지금 어정쩡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조건으로 내놓은 세 가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유엔 제재 철회해라 그리고 전면적으로 사과해라 한미 공동훈련 하지 마라 이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유엔 제재 결의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북한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네. 여태까지 그 수사적인 말로 계속적인 위협을 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하기를 위한 네. 이런 것 명분 네.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남측에게 일단 그 공을 던져놓고 네. 그것이 다 완전히 안 되더라도 대화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도발 명분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이 3월, 4월 달에 있었던 한미연합 훈련 예. 이것을 네.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는 4월 말까지는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상황 내지는 도발을 어떤 그 계속적으로 네.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강대 강의 어떤 기싸움 그리고 예.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식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고 싶어요. 이 대화 쪽입니까 아니면 도발의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도발 가능성은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 네. 특히 어떤 국지 도발 이런 상황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에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보스턴 테러 같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프로 잠깐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도발을 하더라도 연평도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우리 정부나 군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테러의 형태. 네. 하고 나서도 주체가 불분명한 거, 네. 또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한 거, 예. 그런 형태의 테러를 만약 한다면 할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도발의 어떤 그 위협의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네. 이 시기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훈련도 끝나가는 이 시점.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네. 이 시기 군과 경찰 안보 담당자들 제가 볼 때 네. 오히려 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핵을 우리 민족 공동자산으로 하자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인데 네. 우리 정부의 이 비핵화 정책 네. 또는 그 우리의 북핵에 대한 아주 확실한 반대 네.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위적 핵 무장론 네. 이런 등등을 아마 물타기 하기 위한 네. 북한의 전형적인 이 수법이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네. 종북단체로 하여금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학생층이나 젊은층에게 마치 통일이 되면 핵 우리 거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런 아마 북한의 혼란 전술 이런 걸 말려들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바로 국방위 정책국 성명인데 조금 더 자세히 그 풀어주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핵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면 앞날이 창창하고 네. 네,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주장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 핵 우리 거 아닌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어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렇죠. 소지 네. 이거 크지 않습니까? 그 남남 갈등을 그 부추기면서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뭐 북한의 어떤 혼란 전술로 봐야죠. 네. 지금 미국이 말이죠. 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 않겠다. 이걸 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북한은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또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습니까? 대화가 일단은 필요성은 네. 켈리가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도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과 일본에 가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얘기를 했고 네. 또 대화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최근 언론 인터뷰, 네. 그다음에 의회 정언 이런 등등을 통해서 본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네. 또 과거와 같은 뭐 대화를 위한 대화, 네. 또 과거 어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떤 답습 형태로의 대화 네. 이런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 네. 하는 점을 분명히 했고 아직 못 박았어요. 피리자분. 그렇기 때문에 네. 대화는 그렇게 쉽 그 제의는 하지만은 네. 막상 대화가 시작조차도 쉽지는 않겠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발생했던 그 보스턴 테러 사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사스 물론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은 총격 사건까지 나서 이런 등등이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네. 엄청난 테러라든지 네. 도발에 대한 어떤 그 9.11을 연상시키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게 어떤 그 대화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또 금주 초에 네. 아시다시피 그 코엔 재무차관이 김정은 비자금을 언급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 일련의 그 미국의 어떤 방어한 네. 이런 조치를 봤을 때는 대화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다. 네. 단지 이제 북한도 이런 상황에서 잘못 그 오판을 한다든지 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조치는 네. 결코 아마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나온과 동시에 미 케리 국무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이제 네. 중국의 역할을 조금씩 압박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역할이 중국에 있을까요? 대해서 이제 케리 장관이 이 중국 지원 없이는 붕괴될 수 있다라는 예. 아주 그 단언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만큼 사실상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고 예. 네. 또 이번에 이제 그 케리가 중국에 갔을 때 실제 그 중국 측에게 북한에게 압력을 그 행사를 요청했을 때의 중국 반응이 네.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대화를 강조하는 이런 그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등을 볼 때 중국에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네. 그런 결과라고 보고 네. 사실 또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결국은 중국이 상당 부분 책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박 대통령도 이제 미국 방문이 끝나면 가급적 중국에 빨리 가서 네. 시진핑과 함께.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정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해담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좀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 또 한국과 북한 대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서로가 주장하는 전제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논쟁의 중심에 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네. 핵.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 미국 정보국장,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현재까지는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예.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정보국이
두 군데가 있네요. 국가 정보국이 있고 국방도 정보국이 있고. 예, 예. 최근에도 국방 정보국에서는 북한이 소량의 핵탄두를 이동할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네. 오늘 그 보도가 된 그 클래프 네. DNI 국장이 네. 우리로 따지면 그 국가의 정보를 총괄하는 네. 그런 입장이기 정리하는, 때문에 네. 뭐 DNI 국장의 표현이 일단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소량화 경량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핵을 미사일에 실어서 그 미국에 날릴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고 네. 그와 같은 실험도 충분치 않았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입장은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입장은 뭐냐하면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지가 지금 2006년이니까 7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세 번의 핵 실험을 했고 네. 이렇게 볼 때 북은 비록 경량화 소량화는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상량이 지금 근접한 수준에 가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비록 그 이 경량화 소량화는 못했지만은 이 이미 핵 실험을 했다는 것은 핵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티 밤이라고 그러죠. 조잡한 형태의 핵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그 핵은 이를테면은 비행기 또는 뭐 잠수함 기타 뭐 선박 이런 등등을 실어 가지고는 언제든지 그 이 폭발할 수 있는 기폭장치만 결합이 되면은 폭발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 얘기하는 북한 핵에 대한 능력과 네.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조금 예. 다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